안녕하세요. 덴탈빈의 이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레스탈 어프로치 투 사이너스, 즉 상악동으로의 치조정 접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밥슨 컬리지에서 닥터 올레 젠슨이 주도가 되어서 사이너스 컨센서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잔존골의 양에 따라서 잔존골이 10mm 이상일 때는 클래스 A, 뭐 노말이고요. 잔존골이 7에서 9mm일 때는 오스테오톰 테크닉, 즉 치조정 접근을 해야 했고 4에서 6mm일 때는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면서 즉시 식립을, 또는 1에서 3mm일 때는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고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한 것을 권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임플란트의 표면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고리식재가 좋아짐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잔존골이 6mm에서 8mm일 때는 바이코티칼 인게이지, 즉 크레스탈본과 사이너스의 코티칼 라이닝을 같이 인게이지 시키는 방법이고요. 잔존골이 5mm 정도일 때, 즉 4에서 6mm일 때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잔존골이 1에서 3mm일 때는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멀티플하게 심을 때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5mm를 크레스탈 어프로치의 기준으로 삼았을까? 첫 번째는 이제 이니셜 스테빌리티 때문인데요. 대부분 이제 브레인막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5개의 스레드가 인게이지 된 것이 이니셜 스테빌리티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A처럼 식립을 하면 이것이 원래 이제 본에 맞춰서 심는 것이 브레인막 임플란트의 원래의 프로토콜인데 퍼스트 스레드까지 놓기 때문에 B처럼 수프라크레스탈로 심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B처럼 심으면 리무버블 덴처를 쓰고 있는 환자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 레벨 임플란트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러한 본 레벨 임플란트는 사실은 5mm 언더일지라도 사실은 스테빌리티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두 번째에 5mm를 했던 이유는 만약에 5mm 정도만 뼈가 있다면 짧은 임플란트를 써서 고리식을 해도 그 고리식재가 골화가 되지 않더라도 5mm 정도면 로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이유에서 5mm를 기준으로 삼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짧은 임플란트, 즉 8mm 임플란트를 써서 잔존골이 5mm 정도라면은 3mm 정도면은 그 사이너스 리프트를 했을 때 뼈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4mm보다 언더, 즉 2에서 3mm 정도의 잔존골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8mm 임플란트를 써도 약 3, 4mm 또는 4, 5mm 정도의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뼈가 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특히 사이너스 캐버티가 버코링구알로 넓을 때 한해서이겠죠. 이것을 보시면요. 크레스탈을 하건 라테럴을 했을 때 사이너스 멤버레인 저렇게 올라가면 고리식재를 넣는다면요. 버카롤 또는 디스탈, 팔라탈 또는 미디아롤, 그리고 메지알, 그리고 알베올라월, 즉 파이브월이 노출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스템셀이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은 뼈가 잘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 파이브월 중에서 3월은 노출이 돼야 이것이 스템셀 서플라이를 받아서 이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고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알베올라 본 하이트의 높이가 5mm 언더일 때 크레스탈 어프로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풀마우스 케이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뭔가 시스틱 체인지가 보이고 잔존골이 얇습니다. CT뷰인데요. 잔존골이 아주 한 1, 2mm 정도죠. 시스틱 체인지가 좀 심하죠.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면서 여기서 멤브레인을 올리고
아스피레이션을 했을 때 뮤커스 플루이드가 나오고 조금 더 하니까 시로스 플루이드도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은 슈도시스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고리식을 했는데 잔존골이 1, 2mm라도 이러한 본 레벨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잘 얻어지기 때문에 잔존골이 5mm가 되어야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생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개월 후 사진인데요.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잔존골이 5mm 언더에서도 임플란트를 심고 한 것은 스테빌리티 면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